궁금한 거 모셔 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노벤타 시리즈는 클래식한 팬더만의 스타일과 넓은 표현력을 가진 싱글 코일 픽업의 조합으로 완성되어 멋진 외관과 파워풀한 톤 그리고 모던한 연주감을 선사합니다. 네. 모든 모델은 노벤타 싱글 코일 픽업 체형으로 선명한 고음과 부드러운 저음, 강력한 중음역대를 두루 갖추어 하드록부터 재즈 장르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에 적합한 사운드를 내어줍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1 팬더 노벤타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손에 착강 기는 모던 C쉐입의 메이플렉에 21개의 미디움 점보 사이즈 플랫, 노벤타 싱글 코일 픽업과 하드테일 스트랩 브릿지가 채용된 스트라토캐스터,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깔끔함을 표방하며 스타일리시한 하프 픽가드와 컵 브릿지가 적용된 텔레캐스터, 두 대의 팬더 노벤타 시리즈의 매력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팬더 멕시코에서 출시된 시리즈이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 소파의 느낌이 나는 싱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텔레캐스트에 하나, 스트라토캐스트에 두 개, 네. 재즈 마스터에 세 개, 그래서 1, 2, 3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디자인도 뭐 이제 팬더에서 아예 못 봤던 디자인은 아니지만 좀 색다른 느낌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노벤타 싱글 픽업
싱글코일 픽업이 특징인 시리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3대의 펜더 노벤타 시리즈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사실 이 기타는 개취적인 것들로 인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기타로 보여져요. 솔직히 뭐 베스트셀러가 될 기타로 보여지진 않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는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뭐 예를 들면은 그 깁슨에서 그 오사 네. 오사 레스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오사뿐만 아니라 57에도 한 번씩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 P90 픽업이 달려서 나오는 그 클래식한 그 레스폴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팬더에서 제가 또 어떤 기타를 정말 사랑하느냐 재즈 마스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파 픽업. 네. 근데 이 그러니까 뭐 소파 픽업, P90 픽업을 잘 활용하는 기타리스트가 일본에 한 명 있어요. 제가 뭐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기타리스트인데 물론 이 이름을 말하면 걔 EMG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EMG 말고 다른 픽업을 사용하는데 그 누구냐면 루나시의 스기조. 루나시의 스기조가 보면은 그 옛날부터 보면은 그 스기조가 그 레스폴처럼 생긴 ESP 그 굉장히 화려하게 뭐 도대체 무슨 소재였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뭐 그 막 뭐 알루미늄으로 되는지 스틸로 되는지 모르는 그 뭐 특이한 뭐 달 표면을 되게 뭐 표현한 건지 바다를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려한 기타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레스폴 타입의 기타를 추구하지만 항상 EMG 싱글을 썼다던가 아니면은 뭐 물론 홈홈도 있었겠지만 싱글 픽업을 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죠. 근데 ESP 라인에서 보면은 팬더 스트랫처럼 생긴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 헤드에 보면 내비게이터라고 적혀있나?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 기억 안 나는데 그 루나시 스기조의 스트랫을 보면은 P90 픽업이 3개가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타를 딱 보고 저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P90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스트랫에 그거를 박아서 할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와 정말 아이디어 좋은 기타고 실제로 소리도 되게 좋고 해서 되게 매력적이다. 실제로 그 기타를 한번 쳐보고 싶고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P90 3개 박힌 것도 있고 2개 박힌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2개 박힌 스트랫을 제가 쳐보게 됐죠. 그래서 쳐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스트랫과 이 쇼파 픽업의 조합도 굉장히 아름답구나. 역시나 뭐 스기조가 괜히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물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모델은 ESP의 모델도 아니고 스기조의 모델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레퍼런스적인 어떤 그런 걸 먼저 행하고 있는 뮤지션을 레퍼런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실제로 그냥 그 리어 픽업만 달린 모델도 있었고 뭐 좀 뭐 아니면은 뭐 그 뭐죠 그레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 그 픽업만 박힌 텔레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그렇게 새롭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는데 스트랙 같은 경우는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실제로 소리도 굉장히 훌륭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뭐 이 기타 같은 경우는 뭐 이 두 기타 같은 경우는 딱히 제 생각에도 저처럼 분명히 와 이거 내가 찾던 거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지만 시청을 하시 뭐 지금 구독자가 지금 거의 4만 명이 넘어가시는데 4만 명 중에 아마 한 1,000명 정도? 1,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00명 정도가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럼 그 500명 중에서 여러분들 요 기타 나왔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고 사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이 펜더 멕시코에서 제작이 되는 시리즈예요. 이 펜더 USA, 펜더 재팬 저희가 주로 다루면서 그 퀄리티의 상향 을 몸소 느꼈는데 이 펜더 멕시코 역시 상향됐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이전에 이런 시도들이 조금 있긴 있었죠. 뭐냐면은 폰샵 시리즈라든지 이런 데서 완벽한 스트랩 모양은 아니었지만
이런 소파 타입의 좀 두툼한 픽업, 싱글 픽업을 장착을 했던. 그래서 예전에는 팬더 USA에서 나오는 느낌, 멕시코에서 나오는 느낌, 재팬에서 나오는 느낌이 이제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면 지금 약간 혼재된 듯한. 맞습니다. 뭔가 한번 이렇게 이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카드 게임이나 화투 치고 나서 이제 판 끝나고 이렇게 한번 섞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섞고 있다. 팬더가 다시 한번 이제 좀 라인업들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유니크하고 멋진 사운드를 들려준 노벤타 시리즈. 멕시코 라인업을 대표하는 시리즈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퀄리티만큼은 굉장히 맞습니다. 높았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